기름이나 타르는 땔감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고래 속에 달라붙게 되면 고래가 막히게 되고 불이 안 들어서 구들빵을 뜯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큰 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람구들입니다. 그동안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바빠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들빵은 땔감을 태워서 그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죠. 자동차도 연비가 좋아야 되죠. 구들빵도 효율이 좋은 구들빵을 만들려면 땔감이 타는 것, 즉 불에 대한 과학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불에 대한 과학을 잘 알고 있으면 적은 땔감으로 훨씬 따뜻한 효율적인 구들빵을 만들 수 있거든요. 땔감도 돈이고 비용입니다. 불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불이 탄다는 것은 뭡니까? 땔감 속에 있는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나 또는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열을 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석유를 이용하든 석탄을 이용하든 장작을 이용하든 열을 발생하는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탄소가 일산화탄소나 연기나 그을음이 되지 않고 100%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완전 연소라고 그럽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연소를 완전 연소라 그러죠. 땔감이 연기나 그을음으로 낭비되지 않고 완전 연소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연소의 4요소죠. 연료, 그다음에 산소, 온도, 열, 그리고 이것들이 화학적으로 연쇄 반응을 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소의 4요소죠. 이 연소의 4요소들의 각각의 조건이 잘 갖춰지면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부실하면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고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땔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들빵 아궁이에 숨어 있는 재밌는 과학 연소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열,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하기 위해서 구들빵 아궁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연소의 4요소 중에 열, 온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열이라는 건 땔감이 타야 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땔감이 탈 때도 열이 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네 가지 조건에서 열이라는 건뭔 얘기냐면 땔감이 타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땔감에 불이 붙기 전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불이 붙기에 충분한 열이 주어져야 땔감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이제 불이 붙게 되면 그 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이 다시 땔감을 태우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연쇄 반응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건뭔 얘기냐면 땔감이 타기 전에 주변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된다. 땔감이 타는 온도 이상으로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발화 온도라고 그러죠. 발화 온도 이상이 되어야 불이 붙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톱밥에다가 직접 불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을 모아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불이 붙게 되죠. 이렇게 직접 촛불에다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도 불이 붙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양초 심지에 온도를 높여줬기 때문이죠. 보신 것처럼 땔감의 일정 온도 이상으로 이렇게 열이 가해지게 되면 불이 붙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연소의 4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데 온도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양초가 타고 있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불이 꺼지게 되죠. 이렇게 불이 잘 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겠죠. 물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불이 꺼지죠? 분무기로 뿌려가지고는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열을 낮추지 못해서 불이 안 꺼지고 다시 살아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물을 통째로 부어야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구들빵 아궁이에서 불을 잘 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아궁이의 온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야 완전 연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궁이의 온도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궁이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아궁이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 있는 것보다 물에 있는 것이 훨씬 시원하죠. 그것은 물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건데요. 선풍기 앞에 있으면 시원한 거, 그리고 이런 숲속에 들어갔을 때 시원한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숲속에 가면 나무가 증산작용을 하면서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온도를 뺏어가기 때문이죠.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를 하게 되면 1g당 539칼로리의 열을 뺏어가게 되죠. 아궁이에 물, 수분이 있으면 불에 의해서 기화가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습기, 물을 철저히 차단하고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궁이에서 물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땔감이 있겠죠. 그래서 땔감은 최대한 말려서 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땔감은 생나무 같은 경우에 40에서 50% 정도가 물입니다. 그리고 잘 말린 땔감에도 15에서 20%의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조가 덜된 땔감을 뗀다면 같은 양의 땔감을 떼도 방이 훨씬 더덜 따뜻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땔감이 건조가 덜 돼서 불완전 연소로 불을 떼신다면 아까운 땔감을 그름이나 연기로 날려보내는 셈이 되죠. 땔감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바짝 말려서 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땔감의 건조가 덜 되면 연기뿐만 아니고 그름이나 타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그름 타르는 고래에 가서 달라붙죠. 고래에 달라붙으면 이거 떼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많이 달라붙으면 고래가 막혀서 결국 구들빵을 뜯어야 하는 사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구들빵을 다시 뜯어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궁이에서 고온 연소를 위해서 아궁이의 습기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궁이가 이렇게 흙하고 접하는 부분에 방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수하는 방법 간단하죠. 아궁이 벽이 흙하고 접하는 부분에 이렇게 비닐로 감싸주시면 간단하게 방수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아궁이의 단열도 중요합니다. 아궁이 단열을 흙하고 접하는 부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제바지가 없는 경우는 아궁이 바닥도 이렇게 단열을 해주시면 좋겠죠. 아궁이의 단열재로는 ALC블럭이나 펄라이트 또는 자갈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온 연소를 위해서 아궁이 벽을 이렇게 내화 벽돌로 쌀 수도 있습니다. 내화 벽돌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탈때 내화 벽돌에서 나오는 반사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 연소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내화 벽돌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체를 내부적으로 쌓을 수도 있지만 불이 닿는 이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쌓으시면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아궁이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면 찬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궁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또 불이 너무 빨리 타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기 조절구가 있는 이런 아궁이 문을 사용하시면 훨씬 효율이 좋겠죠. 예, 오늘은 구들빵에서 좋은 아궁이를 만들기 위해서, 즉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할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죠. 뗄감에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완전 연소가 되려면 고온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들빵 아궁이에서 이런 고온 환경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 그랬죠. 불이 탈때 물이 있으면 물이 기화를 하게 되죠. 기화를 할 때는 물 1g당 539칼로리의 열을 뺏어갑니다. 기화열이라고 그러죠.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뺏긴 열 때문에 아궁이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예, 아궁이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불완전 연소를 하고 아까운 뗄감이 낭비되고요. 온도가 심하게 떨어지면 불이 꺼지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아궁이에서 뗄감이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을음이나 연기나 타르가 많이 생기면서 연기라는 것은 아까운 연료가 낭비돼서 연기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 그을음이나 타르는 뗄감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고래 속에 달라붙게 되면 고래가 막히게 되고 불이 안 들어서 구들빵을 뜯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큰 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구들빵 아궁이에 수분을 물을 줄이려면 뗄감을 잘 말려 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아궁이의 벽면에 흙하고 접하는 부분이나 바닥은 철저하게 방수를 해야 되고요. 또 고온 연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궁이의 단열이나 좋은 아궁이 문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역시 아궁이에 숨어있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연소의 사요소 중에서 산소, 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